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생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원효 스님 아시죠? 원효 선사 제2의 서가 신론이라고 하시는데, 원효 스님이 탄생하신 지 올해가 몇 년? 1400주년 되는 그런 해예요. 네? 그때 뭐였습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렇죠? 우리 남북 통일 때 기뻐하지 않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에서 한번 칠까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로 인쇄해서 지정받은지가 올해 15년째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거 보시죠? 전부 저희가 손수 제작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실제 쓰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재봉신도 하고 여기 분들이 애를 많이 쓰는 우리 단원들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매진 님 오늘 오신 대비를 좀 소개시켜드리겠네요. 우리 법안 정사 법안 스님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법사 김법 스님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원각사 우리 교현 스님. 그리고 우리 지선 스님이신가? 우리 지성 스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강사 차기 데코 디자인이신 우리 성도 스님. 우리 저기 스타트 나중에. 우리 저기 그 청운사의 차가 기억 나세요? 총사의 우리 저 대각들 불광보살님 불광보살님 오셨나? 박수 받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희보리 작가의 우리 김국진 선생님 우리 문화재 선생님 네, 축하합니다. 우리 저희 그 대학교의 부총장님 하시다가 한국대도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승원 스님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핏은 잘 아시죠? 아시는 없습니다. 우리 대군사의 우리 진광 스님이셨고 정수 스님이고요. 우리 한성옥 씨입니다. 광주댁인데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임명 씨, 네, 오규순 씨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 생각이 났지만 만호쌤입니다. 만호쌤님. 오신쌤입니다. 여기 보시 마지막 이 사탕 있죠? 이 이쁜 사탕 인천숲 관련 거 없어요. 알고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붙여주세요 했더니 안 붙여준대요. 우리 스님하고 우리 총무님하고 새벽에 어저께 저걸 숨겨 싶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봤어요. 김준옥 씨, 김진희 씨, 김만영 씨, 그 다음에 이제 총무를 맡으면 정창도 씨, 이병근 씨. 저희가 여기서 수요일 날은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없습니다. 저희 방 보셨나요? 제가 이제 보시면 내려가서 보시면 그 앞서 체험도 하고 또 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또 음료수도 있고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저희가 그, 이 사실은 바깥에다가 예, 준비하려고 세팅 준비를 해서 이제 비가 온다고 이 가뭄이면서 장마철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을 것 같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 먹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그 옛날에 문화궁이었는데 지금 이제 백면 식당인데요. 예, 시간을 저희가 50명씩 깍깍 끊어가지고 예, 그 식권을 나눠드릴 거예요. 딱 50분씩 가가지고 잡숫고 빨리 들어오셔야 돼. 점심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아예 밥 먹고 가야지. 오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네. 네. 최소한 4시 반까지. 여러분들 3년 만에 비상관 갔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7만 2천 관이 제 빚이에요. 맞아 보니까 7억 2천만 원이 빚이에요. 아무튼 재밌게 우리 하루 4시 반까지 장장 5시간 반 동안인데 4시 반까지 재밌고 즐겁게 하고 가시길 알겠죠? 네. 공유하신 박사님.